말 하자면 하나도 안 입고. 아 이런 포즈를 잘해요? 웃는 게 트레이드 마크를 한 대 주워받고 싶어. 아니 그래? 짜잔! 자, 이상호 TV를 개국하고 지금 1년 1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오늘이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라면 제 학창 시절에 너무나 우상이었고 그분을 리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그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스의 김성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요. 아, 잘 봐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가주시고요. 1993년에 데뷔를 해서 이현도, 김성재의 그 듀오는 정말 90년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2019년이니까 벌써 조그맣게 27년 하셨던 분은 이글루토이 대리님이 함께 해주셨고 블리치웨이 이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성재 피규어가 한국 브랜드죠. 블리치웨이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이죠. 일단은 아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왜 이글루토이의 대리님이 오셨냐면은 진성 듀스 팬이어서 요것도 빌려주신 거죠. 잠깐 김성재님의 1집 앨범입니다. 혹시나 지금 나이 어린 우리 상추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특별한 앨범입니다. 솔로 데뷔와 동시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셔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금조 표시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타이틀곡이었고 팬분들은 말하자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노래를 들어줘라는 노래가 더욱더 의미있게 다가왔던 그런 앨범입니다. 피규어를 제가 혼자 보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좀 덜할 것 같아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 김성재님의 친동생이신 김성욱님과 피규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슈가맨에서 김성욱님을 뵀었거든요. 네. 살을 진짜 빼시니까 더욱 또 많이 닮으셨어요. 모자도 듀스 모자를 또 쓰고 오셨네요. 마음껏 한번 홍보해보려고. 아, 네. 아 이것도 형님 홍보 많이. 그렇죠. 네. 오늘 아침 지금 해외 공장에서 양산품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지금 바로 주셨고 네. 지금 바로 카메라를 킨 거예요. 저는 프로토타입은 네. 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신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함께 볼 텐데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팬분들에게 이제 갈 거거든요. 김성훈님께서 직접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박스도 안 만들어진 진짜 따끈따끈한 제품이에요. 공개하겠습니다. 어후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 아하 웃고 있네요. 이를 환하게 보이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아 들어볼까요? 여러분 김성재 피규어입니다. 소리 질러! 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페인트도 안 마른 느낌이에요. 저녁에 술 네. 나온 거를 네. 작가가 칠한 거를 레이어를 분리를 해요. 실제로 공원들이 프로세싱을 타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뭐 말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뭘 프로세싱이고 뭐 이러면은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버전의 90% 정도 되는 버전이에요. 90% 정도요? 네. 그러니까 100%가 되면 지금보다 완성도가 더 올라.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고요? 더 올라가. 아 떨어지진 않겠죠? 네, 떨어지진 네, 아, 그거 꼭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말하자면 솔로 데뷔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 의상인 것 같아요. 진짜 신발까지 다. 아. 어우, 귀걸이도 뭐. 네. 디테일이 다 있는데요, 이게? 귀걸이조차도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액세서리는 당시 자료들이 저화질이라서 존재를 안 해요. 네. 김성재님이 당시 LA에서 쇼핑을 자주 하던 지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들을 서치를 해가지고 가장 비슷했던 부분들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이거를 뭔가 가동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또 약간 그냥 해외 헐리우드 스타 만지는 거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뭐 저는 그냥 똑같은 아 똑같죠? 네. 마스크를 벗겼다 씌웠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선글라스까지 끼워주면 아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선글라스를 당연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마에 딱 걸치는 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재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면 얼굴 자체가 예술입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 너무 좋고요. 뒤에 보시면은 조형모로 꼬아진 머리들까지 뒤로 빗어 넘겼을 때 이런 머리들까지도 너무나 싱크로율 높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정말 디테일하게 진짜 디테일하죠. 네. 계속 여기만 보고 있어서 옷 자체도 그때 옷을 똑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런 장갑들, 아이사 기복, 바지도 원래 이게 살짝 손바지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안에 솜이 들어간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추리링을 레이어드해 입은 거, 끈 달린 신발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만 봐도 어? 김성재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의 디테일도 상당하네요. 이런 끈들도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은 왼손 글러브에는 성재라고 써 있고요. 오른손에는 메모리라고 써 있습니다. 김성재를 기억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벨트도 MHJM이라고 써 있죠. 이게 말하자면입니다. MHJM. 말하자면. 이쪽에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MHJM이라고 또 다 써 있네요. 손 파츠가 하나가 이제 더 들어 있는데 주먹을 쥔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엄지가 나온 느낌의. 아, 이거 하트다. 이렇게 하면 아, 오! 하트네요. 네. 의도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핫도 핫도 아,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이죠. 이 의상에 대한 일화도 있을 것 같아요.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에 남아있는 워커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쇠가 박힌. 네네. 저도 그걸로 한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이 신발을 잡아내셨더라고요. 어떻게 잡아내셨어요? 그때 당시에 연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리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처음에 대기실 영상에서 다 보니까 워커를 딱 신길래 아 이거 워커다 쉽다 그랬는데 그 드라이아이스 연기 사이에 보이는 발이 워커가 아닌가?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때 그 디자이너 분이 와서 아니에요. 이게 줄이 있을 거여서 와서 보여주시는데 요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생각을 했지라고 저도 생각을 한 게 여기 앞에 가리개랑 의상은 모토크로스라고 있잖아요. 모래에서 이렇게 막 요기하고 하는 거. 네. 그 당시에 거의 유니폼이 요런 유니폼에 요거는 이제 아이스하키 형상복에 모토크로스랑 이거랑 선글라스랑 조합을 해서 간지나게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데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갑자기 드는 생각은 흰색 러닝이랑 바지, 파란색 바지랑 그 묶은 뮤비의 김성재를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유명한 게 입국할 때 입었던 의상이 있어요. 초반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한식도 의상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많이 됐었어요. 이 네. 작업이. 그것까지 했으면 아마 지금 안 나왔겠죠? 정식 출시는 2020년 3월이거든요.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가격은 2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는 혹시... 네. 아직 성우님한테 값도 안 받았어요. 아, 요거 또 약간 또 아직 컨펌을 해주셔야 되니까. 아, 그래요. 컬렉터 입장으로서는 피규어뿐만 아니라 박스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2019년 11월 19일 오후 3시 20분에 공개를 했어요. 오늘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시간을 맞추셔서 이번에 25주기 때 뜻깊고 네. 잘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는 여기서 사실 블리츠웨이를 좀 새롭게 본 게 국내 팬들만 보유한 피규어를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연락을 받았을 때도 조금 놀랐던 게 네. 먼저 그냥 다가가기보다 외국 거도 많이 만들었고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을 안 하는 거는 좀 웃긴 것 같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1탄을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성재 형을 생각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 연락이 온 거 자체가. 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 나누시고 나오기까지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건가요? 패스는 3년째인 것 같고요. 3년 정도? 네, 길어야 1년 걸릴 거다 하셔서 아. 마냥 기다리다가 네. 포기를 하셨나 요즘에는. 피규어에서 금기되는 세 가지는 다 건드렸어요. 동양에는 참 밝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 세 번째 제일 금기되는 웃는 얼굴. 아. 웃으면 치아가 보이고 팔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치아가 다 보이는데요. 광대도 튀어나오고. 못생겨 보이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그 약간 수줍으면서 밝았던 그런 얼굴과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동생이 보시기에는 뭐 어떻습니까? 형이 작아진 것 같아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워낙 웃는 게 트레이드마크를 맞아요.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할 수 있는 분인데 그 금기사항 세 개를 뛰어넘어서 이런 모험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나 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멋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또 음악을 접할 수도 있고 맞아요. 성재 형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그냥 무한 감동, 네.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성재님이 현도 형님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프라모델 피규어를 원래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해서 성재 형이나 현도 형이 데뷔했을 때만 해도 이런 피규어 문화라든지 뭐 프라모델 뭐 만화 게임 이런 거는 거의 안 좋은 쪽으로 네.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맞아요. 되게 극소수가 갖고 있는 취미가 잘 맞았지 않을까 둘이 제가 그러면은 살짝 이 액션 피규어를 주먹진 손으로 좀 바꿔 껴서 말하자면의 그 시그니처 안무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아시나요? 네. 맞아요. 몇 번 보셨어요 이사님은? 아마 맞아요. 오 맞아요. 역시 안무를 또 하셨던 분이었어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하자면의 김성재는 두 가지거든요. 요 의상이랑 뮤직비디오에서 흰색 런닝 입고 파란색 정비소복 입고 네. 방울 달린 털모자 쓰셨. 잠깐씩 파란색 모자로 이렇게 갈아입긴 하셨는데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맨 처음에 청자켓 입고 여자친구랑 맞아요. 거기에 상대방 남자가 어. 진우형의 진우형. 아 진우예요? 네. 여기 뒤에 스포츠머리 바짝 깎으신 분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 마지막 장면에 선글라스고 까만색 폴라티 입었던 네, 폴라티 그 위에가 네. 청자켓. 아 그게 청자켓이죠?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 같이 가고 그 가죽바지 네 가죽바지 네. 그거 진짜 완전 간지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성재 형이 되게 옷 입는 거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옷 입는 거 되게 싫어요. 어? 왜요? 하나도 안 입고 맨몸으로 입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거의 다 훌렁훌렁 벗어 제끼고 아... 그럼 왜 그렇게 귀찮게 옷을 레이어드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 편하게 입지 그러니까 사회가 입어야 되니까 기왕이면 입어야 되니까 입을 거면 제대로 입자 이런 주. 힘드신데 잘 잘게요. 평소에는 네. 좀 되게 네. 유머러스예요.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고 네. 우스갯소리 했는데 안 웃으면 싫어하고 그래서 아하. 이런 거 잘해요. 아 이런 포즈 잘해요? 아 이런 거?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이라 방송에서는 말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유머러스하고 코믹한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야 될까요? 선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겁니다. 맞아요. 잃어버렸던 추억을 어느 계기에 이 피규어를 보시면 선물이 되지 않을까. 보고 계신 우리 김성재 팬분들 그리고 또 그 시대를 또 좋아했던 저 세대 아니면 저희 형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성우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아, 또 이렇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공간 너무 좋고 그냥 천국이네요 여기는. 여기서 나중에 한몫 해줄 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자랑스럽고요. 3월에 출시가 돼서 제가 이제 받아보면 단독 DP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다 비워놨어요. 그 자리는 김성재님 자리입니다. 아마 팬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또 해주시죠. 이번에 이렇게 브릿스웨이 통해서 성재형 피규어를 재현하게 됐고요. 상우님 TV에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주셔서 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재형 많이 기억해 주시고 성재형의 멋은 그 시대를 초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별이 된 우리 김성재님을 추모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선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선물 같은 김성재 피규어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만납시다. 안녕. 다 되네요. 다 되네요.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겠죠. 우리 김성재님의 봄을 기다리며란 노래처럼 김성재님과 김성재님 우리 팬들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